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리튬이죠. 예,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한 23% 넘게, 한 24% 가깝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나? 그래서 어저께 은봉을 그냥 감싸 안고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연출돼갖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액션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런 액션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좀 대응을 할수 있는 영역 구간을 조금 조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3만 원 라인을 좀 봤는데, 아마 이거를 하루에 이렇게 올라올지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걸어놓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얘가 이런 식으로 쫙 올라왔죠. 쫙 올라오고 또쫙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과연 이 음봉의 꼬리가 여기에 있는 물량을 소화시킨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소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때는 어렵지 않게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아니라 이게 마지막 슈팅이었다. 그래서 좀 물려있는 애들이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좀 만든 거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2차 전지가 오늘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리튬이라든지 이게 리튬 포어스인데요. 어반 리튬이죠. 얘도 일단은 올라갔다가 꼬리 달았고, 금양이 여전히 이제 대장이었잖아요. 이 대장이었던 종목이 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리튬이 전반적으로 좀 밀려 내려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와중에도 리튬 포어스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경동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뭐 지오리 에너지, 얘네들 정도만 조금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하이드로 리튬은 우리가 3만 원 라인 근처를 대응을 좀 못하셨던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예, 그래서 요 음봉의 이 양봉이죠. 이 양봉의 이 기다란 꼬리가 물량 소화였다. 앞전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올라온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에 지지 라인, 요 저점이겠죠. 예, 요 저점을 한번 지켜주는지를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넘어가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지난주에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갖고 저희가 한번더 일주일 동안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놓치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연장 안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또 요청을 하면 연장해 주겠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내일이죠?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요. 동일한 매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허브경제TV가 VIP가 이런 매매를 할때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오셨잖아요. 오늘 목요일인데 그런 분들은 저희 VIP랑 같은 매매를 해갖고 벌써 6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신청을 하시고요. 지난주에 놓쳤으면 이번주는, 이게 이벤트가 이번주가 마지막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지금 당장 일단 무료 종목 신청 눌러 놓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OT를 할때 초대할게요. 그러면 같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나누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종목 매수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저 허버경제TV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결과 가지고 가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